하은호 경기도 군포시장이 지역 사업가에게 받은 돈 2천만 원으로 본인 소유의 상가 관리비를 내는 데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업가는 몇 달 뒤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는데 어째선지 하 시장은 금전 거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6층 상가 건물입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 상가의 점포 네 곳을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데 일부는 임차인을 못 구해 관리비가 연체돼 있었습니다. 하 시장은 그중 일부인 2천만 원 가량을 지난해 9월 무렵 납부했다고 합니다. 2천만 원 정도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뭐 입금이 된 적이 있나요? 네. 그게 언제쯤인가요? 지금 한 4~5개월 됐나? 그런데 이 돈을 하은호 시장이 낸 게 아니라 자신이 대준 거라고 한 사업가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군포에서 미장 타일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김모 씨입니다. 뭐 관리비가 연체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돈을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주기도 하고 2천만 원 정도 주기도 하고. 김 씨는 하 시장과 지인들이 친 골프비도 대신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관리가 접대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저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돈 내줘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2천만 원 가니까 120만 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150 몇만 원 막 이렇게.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한 돈을 받은 것이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이고 그런 골프 접대비를 150만 원씩 받거나 그러는 거는 친구 관계라고 해도 김영란법 적용이 되는 이후 지난해 12월쯤 김 씨는 하 시장에게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하 시장은 돈이 없다고 하다가 거듭 독촉하자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돈 내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은 받았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주더라고요. MBC 취재진을 만난 하 시장은 김 씨를 알긴 하지만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알고 계시나요? 김 예. 네. 사실은 있는 화장실 가셨어요. 잠시만 답변하지 마시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사퇴하시겠다고. 아, 화장실을 가야 돼요. 네.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빌딩 잠시만요. 2천만 원 받으셔가지고 최근에 김씨한테 돈 드렸나요 다시? 네? 다시 돈 돌려드린 적 있으시나요? 무슨 말씀? 이후로도 하 시장과 군포시 측에 김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경위 등에 대해 수차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팀 이재욱 기자에게 궁금한 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 정상적인 돈거래였다면 차용증 보여주면 될 텐데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돈거래 의혹 지금 뒷받침할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사업가 김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은호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건네줄 정도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엄만했는데 작년 말 모종의 이유로 틀어지게 됩니다. 네. 바로 김 씨가 돈을 그래서 되돌려달라고 요구해 돌려받은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을 쓴 정당한 거래라면 이를 공개하면 될 텐데 하 시장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이후 취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네, 공직자도 뭐 필요하면 돈 빌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결국 핵심은 이제 이게 부적절한 거래였느냐, 대가성이 있는 거래는 아니었느냐 하는 걸 텐데요. 네, 만약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게 맞고 대가성까지 입증이 된다라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복수의 법조인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이상은 처벌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네. 또 골프비를 대신 내줬다는 김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전거래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확실한 법 위반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이런 수상한 돈거래,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네, 두 사람 사이가 관계가 틀어진 뒤에 사업가 김 씨가 직접 여야 정치인들과 군포 지역 언론 등에 보낸 자료가 취재의 발단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자료 수신처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물론 다수의 국회의원과 군포시 의원들이 포함됐었습니다. 네. 당초 김 씨는 얼굴 공개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하 시장 비위 폭로에 적극적이었는데요. 네. 다만 현재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태도가 좀 바뀌었군요. 또 하 시장과 군포시청 측 역시 통화는 물론 반론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후라도 양측 입장이 들어오면 내일 관련 후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내일 후속 보도가 있다는 거군요. 네,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